여러분 안녕. 저는 카페 갑니다. 차. 갑시다. 여러분 제가 거의 2주 전에 요거를 시켰는데 드디어 왔어요.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다. 여러분 하이. 저는 동생 픽업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은 터미널에 막 도착했어요. 아까 여기 오다 고라니 봤어요. 플래시백. 고라니. 동생 한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좀 이따가 픽업해서 만나요. 뿅. 감사합니다. 아,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잤어요. 아, 일어나야 된다. 5분만 있다가. 안녕 여러분, 똑같은 옷 입고 갑니다. 이제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저희 가족은 특히 크리스마스에 뭘 다른 걸 하지 않거든요. 진짜 그냥 완전 평범 그 자체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아닌가?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막 선물도 풀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저희 가족은 종교도 없고 사실 생일도 잘 안 챙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 보는 여러분이 좀 오잉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여러분은 오늘 아주 즐겁고 익사이팅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 그냥 날은 진짜 맑아요. 그쵸. 오늘은 심지어 저녁도 따로 먹을 것 같은데? 전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맥주나 깔까 생각 중이거든요. 저녁. 여러분, 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먼저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. 뭘 먹을까 하다가 뭔가 칼칼한 게 땡겨서 김치찜. 아, 뭔가 크리스마스니까 해피해피한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과연 크리스마스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. 그래도 어제도 몸이 안 좋아서 안 올렸으니까 오늘은 올려야겠죠? 맛있고. 여러분, 저는 밥 먹은 거 다 치웠고 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.
아,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마시면 안 될 텐데 그냥 딱 한 잔만 마시고 씻으려고요. 진짜 이렇게 감흥 없는 크리스마스 블로그는 내 거밖에 없을 거야. 여러분 씻고 나왔고요. 코스렉스 퓨어 시카 핏 피오피 치카 카밍 트루시트 마스크 해줄게요. 여기 뭐가 나가지고 이거 하고 머리도 말리고 오겠습니다. 다 씻고 왔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. 저는 일찍 누워서 영화를 한판 볼까 해요. 뭔가 오늘 같은 날 보기 좋은 영화가 뭐가 있나. 와, 내일은 26일이니까 블로그마스 업로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, 여러분. 매일매일 올리는 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올렸다, 블로그마스. 의지나래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만나요. 건강관리 잘하세요. 저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하는데 저는 뭐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오늘 급밤 되시고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.